뉴스. 어머 깜짝이야. 우연을 핑계로 인연을 핑계로 너를 만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에게 못지 말아라. 내 나이 네 나이 더한 것보다 네 나이 내 나이 못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말을 안 해도 더 많이 보고 싶다 표현 못해도 또 다른 어디 있니 나에게 미량심인 뿐이란다. 어우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해도 그죠? 박수! 우연을 핑계로 인연을 핑계로 너를 만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에게 묻지 마라. 내 나이 네 나이 더한 것보다 네 나이 내 나이 곱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말해도 더 많이 보고 싶다 표현 못해도 또 다른 사랑이 어디 나에게 너뿐이란다.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니 나에게 너뿐이란다. 여러분을 반갑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우리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우리 영남 누나, 우리 밀양강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만 오늘따라 또 가을이 되니까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추석 연휴가 무료하실까봐 이렇게 우리 오태환 회장님 또 밀양 씨가 함께 이렇게 가요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고고장부로부터 신명나는 그런 곡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세상살이가 신이 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밀양은 발전해야 된다. 여러분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밀양이 또 그동안에 좀 침체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화합하고 또 밝은 얼굴로 많은 관광객들을 환영해주고 또 밀양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밀양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밀양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이렇게 좋은 날씨에 행복한 밤에 멋진 가요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유,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자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우리 방금 시민 여러분들의 시선을 보셨죠? 네, 뭘 원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아, 잘 안 보입니다. 네, 시장님의 노래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소문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시장님 노래 잘하신다고. 제가 어제도 네. 행사 때 노래를 안 불렀거든요. 네. 혹시 수준을 떨어뜨릴까봐.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기가 막힌 사이자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시장이 찬물을 이렇게 끼워넣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은 요즘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서 시원한 찬물이 그리워요. 그래서 많이 끼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오늘 사회자한테 당할 것 같습니다. 빨리 불과 내려서 화면에 나옵니까 이거? 네 일부러 모니터 준비했거든요 시장님. 어떤 곡 준비해 드릴까요? 제가 안동역을 안동역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님 중에서 안동역에서를 부르는 시장님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곡은요 노래방에서 일주일에 세 분 이상은 가서 불러야지 소화할 수 있는 곡이거든요. 우리 시장님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시장님과 함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행복하시죠? 자 시장님의 안동역에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야, 시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웬만해서는 시장 알았어. 긴장하셔가지고 가사도 이제 자막이 나오지만 놓치기가 십상인데 세상에 그 힘들다는 개사를 해주셨어요. 미리한 어떻게 음악 반주가 괜찮았습니까 시장님? 너무 훌륭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 노래 잘하시죠? 자, 앞으로도 우리 미량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실 시장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요 트롯이라는 장르는 참 맛을 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 노래하시는 것 보면 가진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맛을 잘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채영 씨인데요. 남천강 사랑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김기루 씨가 불러드립니다. 우중의 여인. 네, 우리 시민 여러분 행복한 추석,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우산도 없이 그간 나의 젊은 여인아 사랑의 슬픔은 젊은 한때 있는 사연 눈물을 거두어서 돌아가려마 그대로 돌아가려마 이게 빛나래는 밝은 태양 빛이 예, 우리들의 그리운 어머님 생각해서 고 송혜 선생님의 유작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시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보배씨거든요. 여러분들 이 집 타이틀곡 소리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기야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당신 보내드리겠습니다. 흥이 나시면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주세요.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나아요. 썸지포리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정희씨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경선
해라 이시야. 이 돌기는 나와 같이 님을 잃고 밤새도록 님을 찾아 헤매노라. 해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술이나 안주 가득 싣고 강릉경 보다들 구경 갔세. 둘이 둥실 달 구경 갔세. 해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감사합니다. 애교로 봐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좀 까불고 싶었거든요. 달타령을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요. 덩덕궁 덩덕궁 춤도 추시고. 감사합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대 놀던 나라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날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먹는 날 4월에 뜨는 달은 저녁 가슴을 태우는 달 4월에 밝은 나라 이 태백이 놀던 나라 5월에 뜨는 저 달은 한옥근에 뛰는 날 6월에 뜨는 저 달은 유두리 떡 먹는 달 7월에 뜨는 달은 견우 이번에 인사드릴 가수분은요 요즘 방송활동으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에요. 신정아 씨가 인사드립니다. 서울 사나이 여러분 박수 주세요.
저는 신정화라고 합니다. 예, 밀양에 이렇게 고향 같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노래는 제가 노래가 좋아해갖고 1승하면서 불렀던 노래 자갈치 아지매라는 곡을 불렀어요.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아, 음악 주세요.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
네, 자갈치아줌의 잘 들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첫 곡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안차진 씨 모실게요. 남자라서 본인의 타이틀곡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라서 신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섰던 이 맘 당신은 모를 거야. 어려울 순 없는데 눈물은 왜 흘린다. 남자라 울지 못했나.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가수분은 좀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향후의 회장님으로도 계십니다. 더욱이 그 누구보다도 밀양을 사랑하시고 애향심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발표하신 곡이 아 남청각. 딱 이 곡목만 들어봐도 얼마나 밀양을 아끼시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윤태석 선생님이시거든요. 한번 모셔서 노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잘 있어요. 너의 봄이 그리워서 백발개여 돌아왔다. 산천도 그대로고 저도 그대로인데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보이잖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민양 시민들이 복받으시라고 제가 뜻한 바가 있어 대박 터지는 노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배가 들어온다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 바다에 배가 들어온다. 님도 돌아오고 동도 들어온다. 살다가 이른 날 올 줄 알았다. 지구멍에 배들 지구멍에 배들 나무 꽃피 나무 꽃피 무시하지 말고 갈고 10번을 넘어져도 한 번은 대박이 온다. 알아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언젠가 이른 날 올 줄 알아. 배가 들어온다. 님도 돌아오고 동도 들어온다. 살다가 이른 날 올 줄 알았다. 지구멍에 배들 지구멍에 배들 나무 꽃피 나무 꽃피 무시하지 말고 갈고 산다는 게 그런 거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열 번을 넘어져도 한 번은 대박이 온다. 알아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언젠가 이른 날 올 줄 알아. 언젠가 이른 날 올 줄 알아. 어두워차 내려놓았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나은 씨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지 한 장 전해
자, 계속해서 VC가 매력적인 멋진 남자 김하성 씨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청해보죠. 사랑의 환승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은 벌써 떠나갔는데 공부되면 모르게 영원히 사랑이라면 이련도지 이를 맞아 마음을 지켜온 진또
자, 계속해서 소개될 이 가수분은요,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참 고운 같습니다. 김수진 씨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 인생
보니 보라 빛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남자의 정의 주인공입니다. 가수 한태진님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움이 잊으면 되지 내가 몰라 찾는 주간이 나에게는 신분인데 이걸 없이 과거였나요 어두운 비닐벌고 선수집에 쓰디쓴 눈물에 잔채운 남자의 가슴에 피를 내리고 청대고 이년쯤이면 버리면 되지 이별이란 굴레 속에서 외로움도 참아야겠다 가슴 속에 묻어야겠다 어두운 비빗골로 선습지에 쓰디쓴 눈물에 잔을 채운다 남자의 가슴에 피를 내리고 청대우 어두운 비빗골로 선습지에 쓰디쓴 눈물에 잔을 채운다 남자의 가슴에 피를 내리고 청대우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을 해주신 우리 아주 유명한 화백이시죠. 우리 오태나 화백께 격려 박수 한번 주세요.
모쪼록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제 신곡입니다. 꽃이 된 여자 한 곡 더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박수가 많이 나오면 이 밤이 새길 때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셨죠? 꽃이 된 여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뜻을 묻지 말라. 그녀의 뜻도 묻지 말라. 지금 남자여 사랑하는 그 여자 나라는 남자를 잊고 산 그 여자 한동안 술에 취해 나를 버렸다 때로는 그리움에 미워도 했다 한때는 사랑이라 불렀었던 당신은 나란히 남자의 꽃이 된 여자 목숨이 다하는 날 그 순간 당신 곁을 지키는 마지막 한 남자로 남고 싶었대요 여세의 단 한 번의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아 나란히 남자의 꽃이 된 여자 사랑의 태세를 쌓아버렸다 때로는 그리움에 미워도 했다 한때는 사랑이라 불렀었던 당신은 나 아닌 남자의 꽃이 된 여자 목소리 다하는 낡은 순간 당신 곁을 지키는 마지막 한 남자를 남고 싶었대요 여세의 단 한 번의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의 나란 남자의 꽃이 된 여자 나란 남자의 꽃이 된 여자 나란 남자의 꽃이 된 여자 땡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곳에 계신 약 19,274명 여러분들이 바로 밀양의 자존심이고 밀양의 긍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노래 메드리 몇 곡 엮어볼까요? 코스모스 희열이 정든 고향은 인뿐이 꽃뿐이 모두 나와 안겨주지 달려
마른 손이 사랑보다 네가 좀 약속하더라. 한동안 사랑했네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에 멈추었는데 저 세월 바람에 날린 불이 어두운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이란 것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오늘까지 떴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들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놓는다 밤이 깊은 한동력에서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바장을 치운 낮에 노을 속에 살았지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그 앞에 서 있는 여인 행여만 날 그 사람이 몰라볼까 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지금의 이틀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찾아버렸나 곱게 그린 두 눈가에 이 시내치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한양 뒤시에 묻어난 추억 바다는 지우는 자차 지금 비리수를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곱게 그린 두 눈가 이 시내치에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한양 뒤시 묻어난 추억 바다는 고맙습니다. 마지막 순서이니만큼 혹이라도 지금까지 박수에 조금 인색했다라는 생각이 드신 시민 여러분 계신다면 주저마시고 이 시간 많은 박수와 함성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365 시스터즈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밀양의 문화와 예술은 우리 스타 365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행사를 개인 연출한 밀양 스타 365의 오태환 회장님이시고 또 하명님이셨어요.